비슷한 엄청난 일을 한번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주 소소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빈번하게 작은 긍정적인 기쁨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자주 느끼느냐가 이 사람의 전체적인 삶을 봤을 때 훨씬 그 사람이 행복에 가깝다는 것을 수많은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정종일 씨는 어제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다. 처음에 축하 문자 보고 갔어요. 합격의 기쁨도 잠시. 오늘부터 2차 준비를 해야 한다. 흐트러지는 마음을 잡기 위해 보시원 방 곳곳에는 그가 써놓은 정신줄 잡기용 문구가 붙어 있다. 종희 씨의 아버지는 직업 군인을 하다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꿈인 군인의 길을 버리고 설비업자로 평생을 살았다. 똥물도 튀겨 있고 뭐 흙탕물에 뭐 먼지 그런 게 항상 묻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보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눈 아래로 보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 그걸 되게 많이 느끼셨나 봐요. 어렸을 때 저한테 너는 사람들한테 꼭 존경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가져라. 그리고 웬만하면은 공무원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착한 외아들인 그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재수 끝에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다른 고시생들처럼 휴학을 하며 사법시험을 준비한 지 3년째. 그룹 스터디하고 혼자 공부하고 또 그룹 스터디하고 공부하는 반복된 생활을 그는 3년째 하고 있다. 고시생이면 모두가 그렇듯이 휴대전화도 끊어버리고서 1년 정도는 모든 걸 바쳐 공부하지만 2년, 3년이 지나면 인간이 견뎌내기 힘든 스트레스와 고통이 찾아온다. 청춘은 사라지는 듯한데 공부는 제자리인 것 같고 미래는 알 수가 없다. 이걸 안 했으면 할 수 있는 걸 많이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큰 건데 이 시기에 그걸 다 포기하고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하루에 막 뭐 세 번, 네 번씩 진짜 막 그게 와요. 막 죽을 것 같다 진짜. 왜냐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노력하면 진짜 확실히 된다 그러면은 그래 이 악물고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재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진짜. 친구는 거의 만나지도 않는 생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혼자서 푸는 수밖에 없다. 부모님한테 뭐 힘들다고 엄마 나 공부하느라 힘들어 뭐 나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혼자 계속 무조건 담아두고 참으면 진짜 막 미칠 것 같더라고 진짜 뭔가 그걸 풀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뭐 노래방 와서 한 30분 하고 뭐 가끔 밥 먹다 지나가다 뭐 인형뽑기 같은 거 보이면 한 판 하고 인형 하나 뽑으면 왠지 나도 될 것 같고 울면서 슬픈 거예요 울면서 그 순간을 잠깐 잊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이 끝나면 바로 내 집에 터벅터벅 걸어가는 진짜 나 인간 말뚝이다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부모님한테 문자도 와 있는 거죠. 우리 아들 열심히 살고 있지? 이러고 그러는데 아 진짜 쓰레기다 진짜.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봐. 기껏 30분, 1시간 놀면서도
수없이 자신을 자책하며 종인 씨는 3년간을 달려왔다. 아침부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합격자 명단이 뜨기만을 기다리는데 명단은 좀처럼 화면에 뜨지 않는다. 명단 없으면 제가 멋있게 뛰어내릴 테니까 잘 찍어주세요. 응? 여기서 뛰어내릴 테니까 멋있게. 아 진짜 또 아. 이름이 없다. 혹시나해서 다시 보지만 비슷한 이름도 없다. 다시 최소한 1년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 만약 내년에도 떨어지면 1차 시험 유효기간이 끝난다. 그렇게 되면 1차 시험부터 다시 봐야 한다.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충족시키는 게 행복한 건가? 아니면 그런 걸 다 떠나서 내가 혼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행복한 걸까? 돈이 많은 게 행복한 걸까? 권력을 가져야 될까? 명예를 가져야 될까? 뭐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만약 종일 씨가 사법시험에 합격한다면 그것으로 그는 평생 행복할 수 있을까? 오원근 변호사가 가장 행복할 때는 낮에 햇빛과 바람을 느끼는 순간이다. 작년 여름 그는 서울지검 검사 10년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 낮에 바람을 느낄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 기도상에 들어가는 거지만 내가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게 검사 10년 동안 하면서는 낮에는 밖에 나갈 시간이 전혀 없거든요. 하면서 조사하고 나간다는 게 뭐 이제 변사체 검심. 그가 귀향한 근본적인 목적은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다. 목표를 위한 첫 단추는 사직이었고 두 번째는 변호사 생활을 하며 틈틈이 농사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